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지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요, 이제 애저보드에서 실제 스프린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스프린트를 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스프린트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애자일 방법론은 이미 익숙하고 잘 알고 계셔서 이 스프린트 개념도 익숙하실 때만 되지만요.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저희가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 워터풀 개발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는 미리 우리 처음에 아예 프로젝트 최초에 뭐 할지를 딱 정해놓고 기간 동안은 그걸 계속 달려보면서 쭉 달려가고 실제 결과물을 사용자들한테 전달했는데 이미 사용자들이 또 생각하는 그 결과물과 막 다른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은 길을 돌아와가지고 그 다시 되돌리거나 수정하거나 이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이 개발 기간 동안 이 개발 기간을 아예 한 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짧게 끊어서 가면서 매번 이 짧은 개발 기간 동안 구현한 결과물을 바로 보여주고 확인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개선해야 되거나,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게 있으면,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실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을 더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결국 스프린트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짧은 주기에 반복되는 개발 주기.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프린트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매번 점검 및 계획을 하기 위해서 매번 스프린트가 끝난 후에는 스프린트 점검 시간 및 데모 같이 사용자들도 다 같이 이 제품을 기대하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이만큼 개발하는데 이거 어때요? 하고 데모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고 더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회고 미팅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스프린트 하면서 뭐 잘한 점은 어떤 거였고 좀 개선하면 좋을 점 혹은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좋겠는 점 등을 다 같이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스프린트였고 거기서 주로 등장하는 주요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래서 그 짧은 개발 기간, 개발 주기를 스프린트 이터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이터레이션이 결국 뭐 대부분의 스프린트 경우 1주 혹은 2주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스프린트가 시작하기 앞서 스프린트 플래닝이라는 시간, 스프린트 계획을 통해서 이번 스프린트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겁니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가고요. 그리고 실제 스프린트 기간 동안에는 매일매일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각 개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혹시 어떤 거 막히는 점은 없는지 잘 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서로 싱크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리고 그렇게 한 스프린트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날에는 스프린트 리뷰랑 데모 시간을 통해 지금 해온 거를 같이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끝나고 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회고 미팅 시간을 통해 이번 스프린트가 어땠는지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럼 이 일련의 과정들을 애저 데브옵스 그중에서도 보드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지를 직접 한번 애저보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애저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애저보드고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먼저 스프린트 기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실 수 있냐면요. 이 보시면, 네, 프로젝트 세팅 보이시죠? 프로젝트 세팅에서도 보드에 프로젝트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그 탭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보시면요. 첫 번째 이 이터레이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주일이 될 건지 2주일이 될 건지 각 스프린트의 이터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미리 제가 이 데모를 위해서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추가를 해놨고요. 이번 이터레이션의 단위는 일주일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날짜를 좀 변경하고 싶다. 우리는 2주 스프린트 단위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에딧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한번 이터레이션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New Child 버튼을 클릭해서 New Child 버튼을 클릭해서 예를 들면 Iteration 3까지 있었으니까 Iteration 4라고 하나 정해볼까요? 이름은 마음대로 지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에 이터레이션이 4일날 끝났으니까 이번 이터레이션은 5일부터 시작하고 일주일 이터레이션을 하기로 했으니까 11일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세이브, 클로즈 하시면 새롭게 이터레이션 기간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전체적인 그 개발 일정에 따라 이터레이션을 쭉 추가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터레이션을 이제 추가했으니 해당 이터레이션에 유저 스토리를 한번 할당해보는 작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하실 수 있냐면요. 여기에 보드에 가셔서 저는 보통 백로그에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로그에서 아이템을 한눈에 보실 수 있잖아요. 여기 에픽 말고 유저 스토리 위주로 보고 보통 유저 스토리별로 그 아이템을 할당하니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미 제가 1번에서 4번까지의 유저 스토리는 이터레이션 1과 2에 할당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럼 이터레이션에 할당이 안된이 5, 6, 뭐, 4가지 아이템 중에,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5번, 6번, 7번만 이터레이션 3에 할당을 해볼까요? 할당하는 방법은 이렇게 유저 스토리를, 각각의 유저 스토리를 클릭하고 보시면 이 이터레이션이란 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터레이션, 원하는 이터레이션 선택하시면 바로 할당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4번도, 유저 스토리 6번도 할당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개 더, 유저 스토리 7번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터레이션 3에 각각의 유저 스토리가 할당이 되었죠. 근데 프로젝트 스프린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당 유저 스토리가 대충 얼만큼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는 이 에스티메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팀장님이 직접 그냥 알아서 유저 스토리 포인트를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지만 팀 단위로 같이 진행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 애저 데브옵스 지난 시간에 제가 추가했던 애저 데브옵스 기능 중에 이 에스티메이트란 도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트란 도구를 통해서 이 유저 스토리를 한번 같이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